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브루입니다. 네, 오늘은요 바로 여러분들이 레오파드 게코 아시잖아요. 레오파드 게코도 알고 크레스티드 게코도 아는데, 바로 여기 보이는 거는 패테일 게코라는 겁니다. 짜잔, 패테일 게코. 색깔이 확 다르죠? 자, 이 친구들은요 바로 인도네시아에서 사는 친구들인데요, 패테일 게코가 비주얼이 굉장히 귀엽습니다. 굉장히 귀여워요. 짜잔. 자, 이거 보세요. 자, 거의 초콜릿? 초콜릿 색깔입니다. 실제로 봐도 초콜릿 색깔이고요. 자, 머리가 어딘지 모르겠죠? 봐,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여기가 머리입니다. 이 친구는 약간 스트라이프로 흰색 줄이 있는데요, 굉장히 특이한 친구죠. 자, 얼굴이 굉장히 귀여워요. 안녕. 안녕. 이렇게 낼름낼름 핥아주네요. 자, 이런 친구가 지금, 이 친구는 성체고요. 자, 저기도 베이비도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사육 방법이 굉장히 쉬워요. 레오파드 게코랑 사육 방법이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스트라이프도 있고 사육 방법도 똑같은 우리 패테일 게코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이 친구는 아성체 정도 되네요. 자, 저희 쇼핑몰에 지금 업로드가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오, 얘 색깔 되게 이쁘다. 자, 색깔이 약간 카라멜 색깔 같기도 하고요. 굉장히 이런 친구들 인기가 많은데요. 자, 여러분들, 자, 한번 이 패테일 게코도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레오파드 게코도 굉장히 좋고요, 크레스티드 게코도 굉장히 좋은데, 우리 패테일 게코도 굉장히 인기 만점이죠. 자, 여기 저희가, 제가 새끼들 보여드릴게요. 새끼는요 저기 렉사에서 지금 잠자고 있습니다. 베이비들, 짜잔. 자, 여기 있어요. 베이비들이 여기 지금 여기 안에 들어와서 지금 자고 있는데, 지금 베이비는 수량이 적어서요 4마리밖에 없습니다. 자, 한번 꺼내볼게. 오오오, 깜짝이야. 오, 작은 애가 성질은 있네요. 너무 귀엽죠? 한 친구는 지금 코가 지금 탈피 중이어서 그런 거고, 자, 이런 식으로 패테일 게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슈아텐발디도 있는데, 슈아텐발디나 뭐 다른 친구들도 있어요. 맥스노우도 있고요. 맥스노우, 뭐 엠버, 슈아텐발디, 알비노 루시스틱, 뭐 알비노, 뭐 등등 아직 많습니다. 자, 지금 사육장이 굉장히 더러운데 청소를 해줄 거고요. 자, 여기 제가 직접 부화시킨 썬글로 두 마리가 더 탄생했습니다. 보셨죠? 베이비들도 굉장히 귀여워요. 지금 이 친구들을 제가 분양 중인데요. 자, 쇼핑몰에 보시면 여기 있고요. 사육 방법 같은 경우에는 레오파드랑 똑같기 때문에 전기장판, 미니 전기장판이 필요하고, 카슘제나 뭐 미럼, 귀뚜라미를 좋아하는데요. 자, 이 친구들은 먹이를 레오파드 게코처럼 미럼보다는 귀뚜라미를 많이 좋아합니다. 자, 우리 지금 친구들이 자고 있는데요, 그래도 한번 귀뚜라미를 한번 줘볼게요. 귀뚜라미를 좋아하니까요. 근데 먹을 때 굉장히 신기해요. 꼬리를 흔들거든요. 보세요. 오, 자, 봤죠? 오, 야, 이 친구도 봤습니다. 자, 자. 와, 보셨죠? 자, 꼬리를 살짝 흔들더니, 자, 먹이를 사냥해서 먹습니다. 네, 지금 자는 친구도 있고, 아직 밥을 못 먹은 친구도 있고 한데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 저기 가죠? 얍! 와, 역시 이 귀요미들이 잘 먹네요. 자, 해서 보셨죠? 자, 미럼도 먹지만 귀뚜라미도 먹어요. 사육 방법 같은 경우에는 온도를 많이 올려주고 습하게 해주면은 굉장히 좋아하니까요, 여러분들이 키우기 굉장히 좋습니다. 초보자분들도 굉장히 키우기 쉬우니까요, 여러분들 패테일 게코도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짧게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은 굉장히 특이하고 더 신기한 도마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영상을 올릴 건데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해서 내일도 찾아뵙고, 내일 모레도 찾아뵙고, 내일 모레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궁금한 건 댓글 남겨주세요.